여러 번 풀어보라고 내가 별표해줍니다. 여러 번. 이 문제는요, 맞췄더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왜냐면 문제 패턴이 아주 중요한데. 자, 문제 패턴을 보여줄게요.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마지막에 확률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분석을 해봅시다.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표준을 이용하죠, 물론.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마지막에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면, 100개를 선택해서 몇 개 이상의 확률. 이게 이항분포를 이야기해요. 그죠? 독립시행을 이야기합니다. 100번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NP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로 가지고, 여기 정규분포는 여기 뭐예요? 평균하고, 여기에 분산을 적죠? 이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이 정규분포 상황에서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라는데, 이 정규분포가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네들을 찾아내는 방법, 그때 요 M이 뭐였어요? M이 얘네들은 NP로 구해주고 분산은 NPQ로 구해주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것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서 그 다음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것도 이 확률을 어떠한 상황에서 확률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찾으라고 그래요. 확률을 안 알려줘요. 그 확률을 여러분들 보고 찾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문제 핵심인데, 이 확률을 어떻게 찾냐? 어떠한 또 다른 정규분포 상황에서 그때 이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하나 주고, 근데 얘가 정규분포예요. 여기에서 이항분포를 찾고 다시 정규분포. 그러니까 문제 중에 정규분포가 두 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오, 정신이 없는 거예요. 확률 변수를 이걸 X라고, 나중에 풀어보면 X, 얘는 Y라고. 물론 일반적으로 X만 갖고 왠 또 Y가 나오고 막 이래서 정신이 없는 거죠. 자, 원래는 이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인데 이 확률을 어떠한 정규분포 상황에서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두 개의 상황을 같은 내용을 갖고 같이 써먹고 같은 표를 주고서 써먹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선생님이랑 좀 한번 풀어봄으로써 완전히 이제 내 걸로 가져가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무게의 평균.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뭐가 확률 변수인가를 잘 봐야 되는데요. 딱 보니까 평균이 400g인데 뭐가? 무게. 자,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나는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럼 X의 평균이 400g이다. 즉, 쓴다면 이렇게 되죠. EX, 무게의 평균이 400g이에요. 그 다음에 무게의 표준 편차가 50g이에요. 이게 아니죠? 시그마 X. 무게의 표준 편차가 50g이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규분포? 짠! 400과 50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죠. 정규분포가 있다 그러면 우린 그림도 금방 나와요. 뭐? 짠! 그림도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 여기가 400이죠.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른다고 한다. 여기까지. 자, 보통 이렇게 되면 문제를 많이 푸는 친구들은 이건 그냥 머릿속으로 다 암산으로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걸 내가 잠깐 꺼내놔 본 겁니다. 이 사과 중 무게가 442g 이상인 것.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디냐면 442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442 이상인 것. 얘네들을 1등급이라고 한다. 얘네가 뭐 사과가 수능 분야 1등급이 나오게. 그죠? 하여튼 1등급이래요.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다. 여기 있는 애들을. 자, 여기에요. 자, 보세요. 사과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무게가 442 이상이면 1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과 밭에서 하나를 딱 끄집어냈을 때 1등급 될 확률은? 하나를 끄집었을 때 1등급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할 수 있죠. 하나만 끄집어냈을 때. 그래요. 하나 끄집어낸 1등급 확률 얼마야? 바로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얘를 표준화시켜서 구해주면 짠! 얘가 0일 때 이 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거는 표준화 공식 x-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눠라. 이 공식이죠. 그래서 집값을 찾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442를 여기에 442를 평균 400으로 빼고 표준 편차 얼마? 50으로. 42를 50으로 나누면 84를 100으로 나눈 거니까 0.8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긴 0.84가 된다는 거예요. 0.84일 때 얼마냐? 0.3. 뭐가? 이쪽이 0.3. 이거 조심해야죠. 얘가 0.3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 0.2. 그러니까 전체 사과밭에 0.2만큼은 1등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과밭에서 하나를 끄집어냈을 때, 사과를 하나를 땄을 때 그것이 1등급 확률은 0.2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중 100개를 임의로 선택했을 때 사과를 뽑는 일을 100번 한다는 거예요. 100번. 독립시행이죠. 그죠? 독립시행을 100번 했을 때, 독립시행 100번 했을 때 그것이 24 이상일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1등급인 사과의 개수입니다. 1등급 사과의 개수. 이거를 확률 변수 y라고 새로이 놓는다면 그 확률 변수 y는 취할 수 있는 값이 100개를 뽑았는데 1등급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죠? 하나 나올 수 있고 두 개 나올 수 있고 땡땡땡 해서 100개까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랬는데 이것이 24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Y가 24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근데 얘는 뭐? 이항분포를 따르죠. 100번 시행을 할 거예요. 그죠? 이 확률 변수 Y는 100번 시행했는데 한 번 시행할 때마다 1등급이 될 확률은 0.2였던 거예요. 0.2였던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얘네들은 이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냐? 얘네 둘 곱한 게 평균이죠? 그래서 얘가 5분의 1이니까 곱하면은 5분의 1 곱하면은 20. 곱하기 5분의 4를, 즉 여기 n 곱하기 100 곱하기 p, 여기 5분의 1, 이것이 바로 뭐예요? 20. 여기에다가 5분의 4까지 q까지 곱해주면은 반 나눠 4 곱하면 16, 4의 제곱.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죠. 1등급 사과의 그러니까 개수, 저 확률 변수 y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24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22 Y, 24 이상일 이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24 이상 표준편차가 4니까 표준편차 한 칸이네요. 즉 표준편차 1일 때 얼마? 0.34, 즉 여기가 0.34니까 여기는 0.16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얘가 24 이상일 확률은 0.16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우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문제를 이제 길게 한번 설명을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청주쌤 같으면 어떻게 풀었을 것이냐, 이 문제를. 딱 보니까, 여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네? 알았어. 그러면 얘가, 400에 50이네. 그런데 이 무게가 442g 이상인 것을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다.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았어. 알았어. 근데 과수원에서 100개 중 이면 선택할 때 1등급 상품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사건, 1등급 상품이라는 게 이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나오면 확률이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의 확률. 그 확률은 뭐야? 1등급이 나올 확률은 442g 이상이어야 되니까 아, 아까 여기에서 여기가 400일 때 442g 나온 이 확률을 구해야 되는구나. 아, 그 확률은 표준화 시켜서 놓고 보니까 여기가 0일 때 0.84구나. 이 넓이는 여기는 여기가 0.3이니까 0.2구나. 그래서 얘가 1등급 사건이 나올 확률 P는 0.2, 5분의 1이구나.
그랬을 때 100번을 시행을 하네. 그래서 이항분포 100과 5분의 1을 따르는구나. 근데 얘가 24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린 그거를 확률 변수로 y라고 놓는다면 y가 24 이상일 확률이면 이 확률 변수 y는 얘가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서 20과 4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21 대 24 이상 이거를 구하라는 건데 표준 편차가 4면 g로 바꾸면 얘가 0일 때 1이니까 여기 1에서 0.34니까 0.16이구나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서 아하 정규분포가 두 번 나오는 것 같지 처음에 확률변수 x 얘기였고 나중에는 y 얘기였구나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왜 정규분포 이항분포 정규분포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항분포 정규분포인데 이항분포에 있는 확률 p를 정규분포 상황에서 구했다 이 패턴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스미라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아, 이건 뭐 지수로고 출생할 문제는 거기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매번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식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어느 도시의 인구가 P0, 그러니까 현재 인구가 P0에서 나중에 P명이 돼